공부 3년 끝날 무렵 회사 명단을 마련하였습니다. 1년을 준비하여 곧 건물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물 공사 중 이웃분들을 바르게 대하는 자세와 공사로 인하여 이웃분들과 민원 분쟁 발생 시 바르게 정리하는 가르침 받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을 짓는다. 예, 조금 다르게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가 건물을 짓고 조금 내 삶이 나아진다. 이렇게 되면 내 환경이 일반 사회에서 조금 급수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급수가 높아지면 책임감도 그만큼 따라오고, 만일에 내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조금 이렇게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데 내가 행동하는 게 과거처럼 그냥 한다. 과거처럼 그냥 하고 건물은 가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삶에 내가 생각의 질량이 낮으면 이 건물 좀 있으면 내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놓게 만든다. 내가 건물을 좀 이렇게 가지고 나은 삶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한테 하는 행동도 지적으로 조금 바뀌어야 된다. 이건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는 사는 것 같지만 요새 저렇게 어려워졌네, 망했네, 사기를 당했니, 뭐 어떻게 해갖고 좀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워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 내가 나은 삶을 살게끔 경제를 주고 힘을 줬는데, 그 주위에 사람을 줬는데 전에처럼 그냥 행동이 바뀌지 않고 그냥 산다 이러면 어느 시간까지는 봐주는데, 거기에서 시간이 넘었을 때 안 바뀌었으면 이 사람을 제자리로 돌리 나와야 된다. 그래서 경제와 환경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일도 만들게 하고 사고도 생기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너 힘을 걷어서 다시 내려놓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우리는 뭐 때문에 지금 이게 어려워졌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연은 0.1mm도 틀리게 운용하는 법칙이 없다.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세우면서도 시기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 건물을 우리가 세우고 할 때는 옆에서 시기도 하고 뭔가가 헐뜯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게 생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예예 하고 잘 받아줘야 됩니다. 이제 너무 잘 받아주면 사람들이 버릇이 나빠진다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고를 때 받아주는 건 잘 받아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시기하던 것을 미안해하고 다시 내한테 찾아와서 차라도 한잔 같이 하고자 하고 이래갖고 풀어지고 좋아집니다. 왜? 내가 건물을 올리면 옆에 사람이 됐든 옆에 주위에가 됐든 뭔가가 조금의 피해는 있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있다. 우리 잣대로 되면 피해를 난 준 적이 없다 하는데 상대 잣대로 보면은 피해가 오는 게 있는 겁니다. 이는 법적으로 전부 다 정리가 돼갖고 우리한테 피해 안 오게 저 건물이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그만큼의 질량을 만들어 놓은 사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주위의 피해가 분명히 갑니다. 문제는 이것이 피해가 아닌데 현재 삶에 내한테 뭔가 조금 불편함이 온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불편함이 오는 것을 쳐다보면서 내 옆에 아는 사람이고 지인이 건물을 세우면 여기서 같이 지내면 나도 건물 세울 일이 있을 텐데 주위의 사람이 잘 되는 걸 배 아파하면 너는 맨 배 아픕니다. 배 아픈 일로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주위 사람이 조금 잘 될 때는 그게 동참해서 다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주고 이렇게 하면 너도 조금 있으면 그런 주위로 갈 수 있는 힘을 받아갖고 너도 잘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시기한다든지 이럴 때 이거를 모면은 하기보다는 알고 대처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의 불편한 게 있고 뭔가가 이렇게 뭐 건드리진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예하고 말을 잘 이렇게 소화를 해주고 뭔가를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해도 그냥 잘 받아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 탁한 에너지들을 내가 소화를 해버리면 이게 소멸됩니다. 근데 내가 이 받아주는데 끝으로 그냥 받아줘서 끝으로 속으로 이렇게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 받아주고 끝으로 그냥 웃음 모면하려고 이렇게 받아줬어. 그러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면 또 다른 걸로 치고 들어오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데도 모르고 지금 당하는 거죠. 이런 걸 알고 받아줄 때는 진심으로 미안하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올 때는 이런 환경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받아주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우리가 뭔가를 뭐 대가를 요구한다. 어이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조금씩 이렇게 하면 이것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됩니다. 이런 걸 잘 이게 처리하는 방법이죠. 내가 건물을 세우는데 얼마가 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한 20억이 든다라고 치면 이 생각 안 했던 부대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이게 한 이게 한 3억 내지 5억은 더 들어간다라고 보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 이것만 짓는다고 딱 그 돈을 맞춰 갖고 지면 나중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내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걸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해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20억의 건물을 짓고 어떤 이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23억 내지 25억은 준비가 돼가지고 넉넉하게 이 정도는 더 갈 것이다.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경비가 좀 더 갈 것이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지어야 아무 일 없이 전부 다 끝납니다. 그러면 3억 5억 더 들어가면 더 손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잘 처리한 것 때문에 내한테 다시 이런 에너지가 들어올 때 경제적인 이런 환경이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이 그 들어간 만큼 더 크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신용도 더 쌓아가는 게 되고 이렇게 해서 더 큰 부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사람이 클라 그러면 내 자신도 커야 됩니다. 돈이 많고 건물이 큰 걸 내가 가졌다고 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이 크면 건물은 얼마든지 오고 돈은 얼마든지 오고 땅은 얼마든지 옵니다. 자신을 키워라. 사람을 대하는 품성을 키워라. 간대하고 포부가 좀 크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내가 조금씩 준비한다면 이런 거는 능히 전부 다 정리하고 갈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